먼 바다에선 고깃배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파도는 어둠 속에서 지난 여름을 부여잡고 울어댄다. 나는 갯바위에 올라 가을애가 떠오르길 기다린다. 언제나처럼 배가 먼저 바다를 열고 그 뒤를 해가 따른다. 바다는 황금빛 단풍으로 물든다. 그렇게 동녘 바다로부터 가을이 번져온다. 서울에서 영동고속도로를 통해 3시간 남짓 가면 강릉이 나온다. 강릉 여행은 헌화로에서 시작했다. 신라향가 헌화가에서 이름을 따온 길이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 뽑힌 곳. 차창을 스치는 바다 풍경이 시원하다. 헌화로를 지나 조금 더 가면 정동진이다. 해변에는 지난 여름이 곱게 접혀있다. 한쪽에서는 가는 여름을 아쉬워하고 다른 쪽에서는 오는 가을을 즐긴다. 나는 모터보트를 타고 정동진 해안 단구를 둘러보기로 했다. 바다를 가르며 달리는 모터보트. 스치는 파도와 바람이 시원하다. 보트를 타고 5분 정도 가면 해안 단구가 나타난다. 이곳은 원래 바다 밑에 퇴적되어 있던 지형이 200에서 250만 년 전 집안의 용기 작용에 의해서 육지가 된 것이다. 해안 단구와 섬 사이를 돌아보니 마치 250만 년 전에 바닷속을 돌아다니는 느낌이다. 해안 절벽 한쪽 위에 커다란 유람선이 보인다. 정말 바닷속에서 배를 올려다보는 기분이다. 언덕 위로 올라갔다. 이곳은 대형 유람선을 본떠 만든 호텔이다. 호텔 위 전망대는 정동진 최고의 풍경을 자랑한다. 정동진 해변이 한눈에 들어온다. 유리처럼 맑은 바닷물을 내려다보니 마음이 깨끗해진다. 정동진 해변을 따라 기찻길이 보인다. 정동진역, 드라마 모래시계로 유명해진 곳이다. 여주인공과 함께 나와 유명해진 소나무가 드라마의 추억을 떠올린다. 플랫폼의 기둥에는 보통 사람들의 추억이 가득하다. 누군가의 다짐이 있고, 누군가의 우정과 사랑이 있고, 누군가의 키도 있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는 내일의 추억을 만든다. 정동진역 뒤로 해가 넘어간다. 해변 갯바위에서 사람들이 조금 남은 햇살과 더 조금 남은 여름의 끝을 즐긴다. 정동진의 해가 진다. 오대산 국립공원 소금강. 1970년에 우리나라 명승 1호로 지정된 곳이다. 율곡 이이가 금강산을 축소해 놓은 것 같다고 해서 붙여준 이름 소금강.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 입구부터 아름다운 계곡이 이어진다. 경치를 감상하며 천천히 한 시간쯤 올라가면 커다란 바위가 나온다. 신라 마이테자가 국권 회복을 위해 군사를 훈련시킬 때 군사들과 밥을 먹었다고 해서 식당 암으로 불린다. 많은 장정이 한꺼번에 밥을 먹을 수 있게 정말 넓은 바위다. 지금은 등산객들이 쉬어가는 쉼터로 쓰인다. 넓은 바위에 앉아 계곡물과 기암들을 둘러보면 꼭 율곡이 아니어도 소금강이란 이름을 붙여주었을 것 같다. 그림 같은 계곡을 거슬러 올라간다. 한 시간쯤 천천히 가다 보면 구령폭포가 나온다. 시원한 물줄기가 산행의 피로를 한꺼번에 씻어준다. 영상으로 본 금강산의 구룡폭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나름의 아기자기함으로 소금강의 풍경을 더한다. 강릉 북쪽 끝에 자리 잡은 주문진항을 찾았다. 강릉에서 제일 규모가 큰 주문진항은 늘 활기가 가득하다. 무슨 구경거리가 났는지 항구 한편에 사람들이 모여있다. 새끼 고래상어 한 마리가 잡혀왔다. 크면 길이가 12m가 넘는다는 지구상에서 제일 큰 물고기다.
원래 아열대 바다에 사는 고기인데 해수 온난화로 우리나라 근해에까지 온 것 같다. 그 장고기 그 잡아 먹으려고 이렇게 따라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거죠. 들어가면 못 나와요. 어디서 잡으신 거예요? 이 앞에. 그 한 15분 거리 돼요. 고래상어는 결국 바다에 돌려보내기로 했다. 다시 기력을 회복해 고향으로 돌아가길 바랐다. 주문진 수산시장으로 갔다. 주문진은 오징어로 유명한 곳이지만 그 외에 다양한 물고기들로 넘쳐난다. 아이들은 신기한 구경거리에 눈을 떼지 못한다. 위판장 쪽에서 경쾌한 종소리가 들려온다. 방금 잡아온 문어가 경매에 붙여졌다. 순식간에 경매가 이루어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 사람들이 흩어진다. 항구는 그렇게 부산하다. 강릉 시내로 들어가 오죽헌으로 갔다. 신사임당의 친정집으로 율곡 이이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안채는 1996년 정부의 문화재 복원 계획에 따라 옛 모습대로 복원한 것이다. 이 가옥의 별당, 사랑채가 바로 오죽헌이다. 600년 전에 지어진 이 오죽헌은 우리나라 주거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왼쪽 두 칸은 대청으로, 오른쪽 한 칸은 방으로 썼는데 이곳이 율곡이 태어난 몽룡실이다. 지금은 어머니 신사임당의 영정이 인자한 모습으로 세상을 내다보고 있다. 훌륭한 사람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세상 깨달아서 되게 좋았고요. 저도 커서 되게 신사임당처럼 훌륭한 어머니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 뒤로 오죽헌이란 이름이 있게 한 검은 대나무 숲이 있다. 줄기가 까마귀처럼 검다고 해서 까마귀 오, 대죽이다. 이 배롱나무는 고사한 원줄기에서 싹이 나서 자란 것으로 원줄기까지 합치면 600년이 넘는다고 한다. 사임당과 율곡이 이 배롱나무의 꽃을 보면서 600년 전의 한 여름을 보냈으리라. 나도 남은 꽃들에게 말을 걸어본다. 동해안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인 경포해변. 입구에 들어서자 울창한 소나무 숲이 반긴다. 소나무 향기와 경포 앞바다의 파도소리가 눈과 코와 귀를 즐겁게 한다.
고운 모래 위를 걷는 연인들의 발자국에서 모래와 파도의 감촉이 느껴진다. 거세진 바람이 가는 계절을 재촉하고 먼 바다에선 그 바람을 타고 파도 위를 달린다. 이제 정말 여름이 가나 보다. 나는 나그네처럼 해변을 서성인다. 송강 정철이 관동 팔경 중 으뜸으로 친 경포대. 경포대는 고려 충수왕 때 인월사터에 세웠다가 조선 중종 때 이곳에 옮겼다고 한다. 경포대는 정자에서 바라보는 경치로 더 유명하다. 한눈에 보이는 경포 호수는 시시각각 다른 정취를 느끼게 한다. 호숫가의 갈대숲이 바람에 춤을 추며 오는 가을을 맞이한다. 곧 하늘이 어둑해지고 호수 저편으로 황혼이 물들기 시작한다. 대관령 고개 위엔 풍력 발전기들이 갈대처럼 서 있다. 이렇게 경포 호수에 해가 진다. 다음 날 찾은 곳은 참소리 추궁기 에디슨 박물관. 이곳은 한 수집가의 50년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다. 여러 전시품 중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추궁기 이전의 다양한 뮤직박스들이다. 에디슨의 추궁기에선 정겨운 음악 소리가 흘러나온다. 손성목 박물관장이 6살 때 아버지로부터 선물 받은 추궁기. 이것이 송관장의 인생을 수집가의 길로 이끌었다. 아메리칸 포노그라프라고. 네. 이게 우리가 문헌에 의하면 이 기기는 당시에 1900년 당시에 6대밖에 만들지 않았어요. 아르헨티나에 있다 그래서 이 기계를 가지러 이제 두 번씩을 하다 마지막에 케네디 공항에서 이제
강도 만나가지고 포항에서 돈도 다 뺏고요, 총창도 맞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나 자식이나 한 가지죠. 이 기계는 이 뭐에 대한 추억이 담겨져 있고 또 저 기계는 저기에 대한 히스토리가 또 다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한쪽에선 100년 전의 불빛이 은은하게 빛난다. 수집가의 관심은 소리에서 빛으로 이어지고 또 영상의 세계까지 넓혀진다. 세계에서 두 대밖에 남지 않은 최초의 텔레비전. 우리나라 최초의 텔레비전도 있다. 다시 한 세기 전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오랫동안 이 소리를 그리워할 것이다. 소나무가 빽빽히 들어선 해안도로를 달리다 보면 안목해변이 나온다. 이곳에선 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해변 상가에는 유난히 많은 커피 자판기가 늘어서 있고 사람들은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달콤한 휴식을 즐긴다. 군데군데 예쁜 커피 전문점들도 있어 다양한 커피를 즐길 수도 있다. 아, 여기 안목이 강의 사람들이 자주 애용하는 드라이브 코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다방이라고 해서 예전부터 자판기 커피를 많이 마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가 유명해지고 커피숍이 하나씩 생기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안목 해변은 횟집이 하나 둘씩 커피 가게로 바뀌어갔다. 그리고 사람들은 안목 해변 하면 커피를 떠올리게 됐다고 한다. 애써 찾지 않으면 가지 못할 한적한 시골에 전국의 커피 애호가들이 성지 순례처럼 다녀간다는 커피 가게가 있다. 우리나라 커피의 대부로 불리는 박이추 선생이 운영하는 가게이다. 소박한 실내. 그러나 커피를 마시는 손님들의 표정은 무척 진지하다. 제일교포 출신인 박이추 선생은 일본 도쿄에서 커피 공부를 했다. 그리고 1988년 서울에서 커피점을 열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커피 문화를 선도해왔다. 여기는 이제 생두를 보강하고 콩 볶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생두를 이제 볶는 애정 기계입니다. 예. 나머지 여기는 커피 책입니다. 아. 남자분들. 감정이 진하죠. 네. 커피를 만드는 모습이 보고 싶었다. 지금 세 잔 뽑기 때문에 시간은 2분에서 3분 사이로 뽑습니다. 세 번. 수차례 정교한 물 내리기가 반복된 후 커피가 만들어졌다. 여섯, 일곱, 여덟. 대가가 만든 커피 맛은 어떤 것일까? 짙은 커피의 맛과 향이 온 몸으로 퍼져가는 느낌이다. Couldn't bear it without you. 전신적인 몸과 마음으로 닦아야 된다고 할까요? 수령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기술하고 합질 때. 마시는 커피가 나오지 않은가.
커피와 자신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시골을 찾았다는 박이추 선생. 그에게서 짙은 커피향이 났다. 그리고 어둠이 깔린 안목 해변에서도 커피향이 파도에 부서졌다. 해발 1000m에 자리 잡은 안반덕. 겹겹이 솟은 산들이 아직 해를 품고 있다. 이곳이 나의 마지막 여행지다. 해가 뜨고 세상이 깨어난다. 안반덕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곳곳에 흩어져 있던 화전민들을 한 곳에 모아 개관을 한 곳이라고 한다. 떡매로 쌀을 내려칠 때 쓰는 안반처럼 생긴 덕이라는 뜻의 안반덕. 끝없이 펼쳐진 고랭지 배추밭이 가을거지를 기다리고 있다. 언덕 위엔 사진가들이 순례자처럼 풍경을 사진에 담고 있다. 사람들의 꿈과 땀으로 만든 아름다운 풍경. 한쪽에선 수확의 흔적이 나무 모양으로 남아있다. 이제 나도 나의 일터로 돌아갈 때다. 내가 하는 일의 흔적도 이처럼 아름다울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가을인가 보다.